네, 굿모닝뷰 이번에는 주목해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뉴스 4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이 SK그룹의 모빌리티 플랫폼 자회사인 팀의 모빌리티에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거래가 성사되면 KB금융은 팀앱의 지분 4~5%를 보유해 4대 주주에 올라서게 된다고 하고요. 투자 주체는 국민은행입니다. 이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이렇게 비금융 IT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모빌리티 플랫폼과 보험, 결제 등 금융 서비스 간의 시너지를 노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팀앱 사용자가 KB 카드나 KB 손해보험 고객으로 유입되도록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 업계 1위인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목표입니다. 한편 현재 팀의 모빌리티의 기업 가치는 약 2조 5천억 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를 2025년까지 4조 5천억 원대로 끌어올려서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 SK스퀘어의 자회사 원스토어가 기관 수요 예측에서 부진한 결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600선이 무너지는 등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100대 1을 밑돌았다고 하고요. 희망 공모가가 3만 원 중반대에서 4만 원 초반대였는데 이 정도로 가격을 쳐낸 기관이 많지 않아서 공모가는 2만 원 후반대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SK 쉐더스도 기관 수요 예측 부진으로 상장을 철회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 모회사 SK 스퀘어의 주가는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스토어는 앞서 상장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라고 못을 박은 만큼 또 상황이 다르게 연출이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같은 날또 수요 예측을 진행했던 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진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상장을 철회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IPO 시장도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선박 가격이 모든 선종에 걸쳐 상승했다고 합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4월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달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LNG선 같은 경우에는 3월 대비 200만 달러 올랐다고 하고 컨테이너선은 300만 달러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LNG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과 비교했을 때 1년 사이 3,600만 달러의 가격 인상폭을 보였는데요. 후판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선가도 함께 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다행히 원가 부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쯤에 후판값도 안정이 되면 조선주들의 실적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선가 상승은 지금 당장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쯤에 반영이 되는 부분은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분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SK온은 4위, 또 삼성 SDI가 5위로 이 국내 3사 모두 탑5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3사의 합산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4.5%포인트 상승하면서 55.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3월의 전체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대비 41.9%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곤 있지만 중국 업체들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CATL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급성장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기업 4개의 뉴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뷰 김두원이었습니다.